그만! 쌍용자동차는 더 이상 흔들릴 자격이 없습니다.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당시 본사에 걸린 현수막에 적힌 문구인데요. 이 쌍용차의 회생 여부를 두고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1원도 지원할 수 없다는 산은과 고용 문제도 있으니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한다는 금융위가 대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쌍용차는 이르면 이달 25일 정도에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 오토모티브와 인수 계약을 맺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산업은행에 2,500억의 대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산업은행의 입장은 HAAH 외에 새 투자자를 더 유치하던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져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금융위가 쌍용차 살리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산은도 다시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다 정부도 금융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산은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은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은 국내 굴지의 자동차 업체 쌍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한 주가 순식간에 다 갔네요. 주말이에요, 여러분.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우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